네, 이제 고3이 됐네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이번에 나온 영어 수능 특강 두 권으로 나와 있죠, 독해가. 첫 번째는 일반적 영어 적혀 있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건 영어 독해 연습이에요. 이 독해 연습이라는 교재는 기본으로 이 안에 어려운 유형들만 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빈칸. 그리고 연결사. 그리고 순서, 문장, 삽입. 그 다음, 어휘, 어법. 다섯 번째, 장문. 여섯 번째, 요지문, 완성. 그래서 기본으로 어려운 유형들만 쭉 되어 있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교재가 수능 특강 영어라는 똑같은 우리 셰익스피어 아저씨 있는 똑같은 색깔의 책인데 영어라고 적혀 있는 교재는 18번에 목적 추론부터 장문까지 모두 있고 모의고사 형태도 있고 주제 소지표도 나눠져 있잖아요. 문제도 한 300문제 넘잖아요. 근데 이 영어 독해 연습이란 교재는 어려운 유형만 쭉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짧지만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핵심적인 거 뭐다? 1년 교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1년짜리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몇달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1년이면서 내년 3월까지, 2월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 수능 보는 데까지 여러 번 보는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수능 완성 나오는데요? 맞죠? 그런데 이 교재가 수능과 6월, 9월 모평에 가장 많이 시험으로 출제되고 연계됐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다음에 우리 EBS 교재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기회 때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교재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리고 글의 수준도 높고, 난이도 또한 높습니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재를 한장 넘겼을 때 나오는 출제진들이나, 그리고 또 거기 나와 있는 문제의 질, 그리고 문제의 길이, 그리고 지문이 갖고 있는 깊이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천천히 공부한다는 걸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기본으로 문제 풀이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답이 몇 번이다라고 하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게 내용 정리를 해두시고 해석을 해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글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빈칸이면 빈칸이 채워진 채로 순서 추론으로 바뀌거나 어휘로 바뀌거나 어법으로 바뀝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도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 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 그리고 또 정확한 내용 파악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워낙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여러 번 해두시고, 제가 1년 교재로 본 이유는 여러 번 보시라. 만약에 수능 특강하고 영어 독해 연습하고 그리고 수능 완성, 나중에 이제 7월에 나오는 교재 있어요. 이세개 중에서 한 권만 딱 가지고 무인도 가서 공부해라 라고 하면 전이 교재를 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깊게 제대로 공부하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교재를 1년 커리큘럼으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강씩 찍어서 여러분에게 업로드 해드릴 것을 목표로 할 거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어서 한주 정도 있다가는 구문 독해를 하는 수업을 또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 교재는 제가 자료로 탑재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선생님 블로그 와서 보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 내용들을 이제 링크를 해놨으니까 그걸 따라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강으로 저를 만나뵙는 학생들은 제가 바로 따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한번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OT였고요. 이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